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 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월 달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행사는 역시 JP 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사에는 어떤 포인트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코스닥 제약 월별 지수 수익률인데요. 보통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되게 많이 좋고 관심 받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2020년 예상 화두거리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CEO들이나 그 기업체의 IR들이 나와서 그 해의 트렌드를 밝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미리 예측해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 짚어봐야 될 부분이 2020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약가이나 공약 약을 또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정책과 규제들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또 한번 이제 토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우리가 약가이나 얘기들을 많이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은 약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유전자, RNA, 희귀질환, 그다음에 항암제, 항체 이런 것들은 되게 약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제 개발 의지가 좀 돋보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목하는 임상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0년 탑10 R&D 프로젝트 중에서 이중기량제 같이 이제 릴리가 하는 당뇨병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티르제파티드라고 해서 GIP, GLP-1 이중기량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벨류에 파마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나온 올해 프리뷰, 2020년 프리뷰인데요. 그 이 약의 신약 가치가 무려 이제 1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 13조, 13조 정도 될 정도로 좀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020년 말 되면은 이 삼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기량제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케이라스 저해제 같이 이제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F가 티기모드라고 해서 아르제닉스의 그 FCRN 요거 이제 한울바이오파마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회사가 이제 퍼스트인클래스로 먼저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삼상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요런 임상 데이터들은 이제 그 신약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 자꾸 제가 내년이라서 죄송합니다. 올해 2020년에 네, 이제 기대 신약 돌아오세요. 네, 올해 이제 기대 신약 출시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ADC 치료제 중에서 이 그 다이치 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약 9조의 한 약만 가지고 이제 딜을 했던 이 ADC 치료제가 또 올해 신약 승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클리시란이라고 해서 RNA 치료제 이것도 이제 글로벌하게 기대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노바티스 약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약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FDA 국장으로 스테판 한이라는 사람이 또 이번에 이제 국장으로 취임이 돼서요. 최근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사렙타의 비욘디스 53이라고 하는 안티세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약인데 디센근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희귀 쪽인데요. 이 약이 처음에 FDA에서 보안 서류를 이제 요구를 받았던 그러니까 한번 이제 거절됐다가 이 FDA 국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승인이 되는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는 일부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는가 좀 더 승인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요? 많은 업체들이 가고 있어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뭔가 빅파마나 다국적 사랑 이제 딜놀이는 딜에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십 미팅, 그러니까 조금 더 데이터를 갖고 가져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근데 저 여기서 보니까 과거 보니까는 초대를 받는 기업이 있고. 네. 저 그들이 그냥 그렇게 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공식 초청을 받은 회사도 있고요.
거기 가서 스피치,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혹은 그냥 이제 자발적으로 참가를 해서 빅파마랑 미팅을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공식 초청이냐 아니냐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저희가 이제 매번 패턴을 보았다시피, 이제 되게 큰 기업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메디톡스, 한미, 요런 이제 큰 기업들은 되게 초청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이 좋거나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빅파마들과의 미팅을 하러 가는 업체들을 많이,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를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취합한 건데요. 이런 회사들이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12월 20일 기준 수익률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BBB 셔틀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중항체, 요 이제 ABL-301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조금 더 논의를 하러 이제 JP모건에 가고요. 이 밖에도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ABL-501이나 503 같은 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하려고 JP모건에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번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업체들과 이제 미팅을 가질 수가 있고요. 왜냐면 레퍼런스가 이제 좋게 잘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고, 이제 아프타바이오나 펩트론 같은 회사들도, 아프타바이오는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이제 아프타 관련한 후보 물질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논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신약도 이제 일상을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PAB-001이나 002 같이 이제 뮤신원 관련해서 3중우선 유방암 2019년 AACR에서 데이터가 이제 전임상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IR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월별 수익률표를 보여주셨지만 1월에 후다닥 하고 난 다음에 모멘텀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뭐 좀 더 모멘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이 JP모건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저희 섹터는 주로 이제 R&D 비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 이제 크게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조금 기대를 덜 하시는 편이긴 한데요. 이거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시즌 이후에 또 보셔야 될 것들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학회들이 상반기에 네. 좀 굵직한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 20일에는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에 대한 초록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참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을 가져가는지 조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 이후에는 또 아스코라고 해서 항암제 또 학회가 있기 때문에 저기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해서 AACR하고 다르게 이번엔 임상 데이터를 또 발표할 수 있는 아스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바이오 USA 같이 좀 큰 학회들이 또 중순에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저희 섹터를 조금 이제 또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학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그 2015년 이후에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나서 병용을 많이 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용 데이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면역 항암제하고 병용은 아니지만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님. 이것이 이제 J&J 그 존슨앤존슨 3질이라고 하는 이중항체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폐암 병용 임상 1, 2상이 발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GX1882라고 해서 그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요게 키트로다 그 PD1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하고 자궁경부암 2상에 대한 병용 데이터 발표가 AACR에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하이루킨이라고 해서 인터루킨7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하고 선진성 유방암으로도 병용 데이터가 이번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스코 아마 시간상 아스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파맵신도 올린발시맵이라고 해서 요새 이런 항암제를 키트루다랑 병용하는 임상 1, 비상이 아스코 데이터 발표가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용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라서. 그리고 어디가 지금 제일 가능성이 빨라요? 병용 데이터 아니, 중에서요. 뭐, 저기, 그제 돈 버는 거 현실화시키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올해 하반기 때 롤론티스가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여전히 한미약품을 봐야 되는 거군요. 가슴이 아파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합격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하는 JP모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초대를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업체들이 이제 주로 가고 있는데. 아니, 뭐, 비행기표 하나 끊어달라 해서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내년엔 꼭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